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기 전까지도 양측의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세계화를 외치던 당시 한국 정부에게 UN 가입은 필사적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였고 북한은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 했죠. UN 가입은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제3지대로 일컬어지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요충지는 소말리아였죠. 소말리아에서 남북 모두 외교 총력전을 벌인 이유입니다. 이 시대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유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입니다. 영화는 마치 시가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듯 생생함을 자랑하는데 현실을 얼만큼 반영했을까요? 모가디슈는 1991년 남북이 소말리아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던 중 소말리아 독재 정권을 향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고립된 남북 공관원들의 탈출기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은 주 소말리아 한국대사 한신성과 북한대사 림용수입니다. 이 캐릭터들은 실존 인물인 당시 강신성 한국대사와 김용수 북한대사가 모티브가 됐죠. 영화에서 한신성과 림용수는 원래부터 서로 면식 있는 사이입니다. 소말리아 대통령궁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소말리아 정부 관계자와의 조식 미팅이 있었던 호텔에서 맞닥뜨려 언쟁을 벌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강신성과 김용수는 먼발치에서 본 적은 있으나 교류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처음 대면한 건 소말리아 내전 중 구조기를 기다리기 위해 나갔던 공항에서죠. 강대사가 김대사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김대사는 이 난리통에 여유만만 하십니다. 넥타이까지 매시고 라며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하네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에 나온 것은 대사관이 무장 강도들에게 침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총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살해 위협을 하며 살림살이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북한 사정도 절박했지만 남한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남측이 기다리던 구조기가 교신와전으로 인해 이들을 두고 떠났기 때문이죠. 관저로 돌아가려던 강대사는 북한 동포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강대사는 김대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김대사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북한은 한시적 한식구가 됐죠. 영화에서 양측 공관원들이 만나는 장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무장 강도들에게 약탈당한 뒤 림용수는 대사관 식구들을 데리고 늦은 밤 남한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에서는 한신성과 림용수의 인간적이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이 빛나죠. 탈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였다곤 하지만 이역말리 타지에서 동포에는 끌어올랐습니다. 모가디슈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카체이싱 장면입니다. 위험한 시가지를 지나야만 하는 상황에 극중 남북 공관원들은 두꺼운 책과 테이프, 모래주머니로 평범한 차를 방탄차로 변신시키죠. 4대의 차에 나눠탄 남북 공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길을 나섭니다. 실제로 남북한 20여 명의 공관원들은 4대의 차에 나눠타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폭격이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 중 하나였던 북한 공관원이 가슴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1분여를 더 달려 동승자들을 무사히 대사관까지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이를 연상케 하는 뭉클한 장면이 등장하죠. 유승환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당시 소말리아 국영TV 사장의 회고록, 종군 기자의 사진, 한국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소말리아 대학생, 아프리카 관련 학과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자문을 구해 이번 영화를 작업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베가본드에 참여했던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991년 당시 내전에서 사용한 총기까지 파악했습니다. 최근 시대국들이 허술한 고증으로 역사 왜곡이란 질타를 종종 받는 상황이지만 모가디슈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며 리얼리티를 살리되 적절한 각색으로 영화적 재미를 살려냈습니다. 영화 속 중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인서트 장면처럼 영화계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김지원의 인서트.